현재 마이리어트는 거의 매출의 100% 가까이가 해외여행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99.6%가 없어진 거죠. 원래 공개만 하지 기획에 개입하지 않았었거든요. 되게 독특하고 유니크한 체험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리얼 트립에서 대표 맡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여행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뭐 대한항공을 타고 왔냐, 뭐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왔냐보다는 현지에서 내가 뭘 했냐, 뭘 먹고 어딜 가봤고 누구랑 만났고 무슨 체험을 했고가 우리가 여행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제대로 뭔가 여행자들 위해 제공하는 회사나 서비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권을 사러 갈 때 떠오르는 서비스는 많아도 내가 런던 가서 뭐 하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서비스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회사들이 있던 거네. 그래서 이쪽에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현지 가이드 투어 중개부터 시작을 했었죠. 12년 전. 기존의 여행사들과 크게 거래를 두고 있던 분들은 당연히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시작했기 때문에 열정도 있으시고 에너지도 있으신데 그야말로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기존 여행사랑 거래를 못 하시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우리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분들에게 손님들을 보내기 위해 노력을 엄청 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소중한 손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서비스를 했고 이게 선순환이 돌기 시작하니까 그 가이드님들 현지에서 이제 투어를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아, 뭐 마이 모식이 어떤 플랫폼에서 뭐 한다는데 이 소문이 그 한인 사회에 도는 순간 그 지역은 이미 다 저희 플랫폼으로 옮겨오시게 됩니다. 제가 마이리얼트립 창업했던 12년도는 이미 인터넷을 넘어서서 이미 모바일이 스마트폰에 도입됐던 상황이어서 인터넷 모바일과 친숙한 2030들을 타겟팅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패키지 회사는 이제 50 이상의 시니어 고객들을 타겟팅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번 자유여행 가진 않죠. 부모님하고 갈 때는 패키지를 찾고요. 또 패키지 여행자라고 해서 혹은 50대 이상 분들이라고 해서 내가 그래도 여러 번 가본 데 있으면 또 자유여행을 준비하시거든요. 그분들 이제 스마트폰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꼭 자유여행과 패키지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여행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개념. 2030은 무조건 자유여행, 50 이상은 무조건 패키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를 요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마이리얼트립을 여행하면 더 비싼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데 소비자들이 말하는 최저가라는 건 싼 여행이 아니라 똑같은 게 있다면 내가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내지는 않겠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 대한항공 항공권을 A 플랫폼에서 팔고 B 플랫폼에서 팔면 100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 데서 사겠다는 뜻이지 그냥 무조건 제일 싼 좌석을 선택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격 비교라는 거 어떨 때 하냐면 두 개가 거의 동일하거나 완전 똑같다고 할 때 가격 비교를 시작하는데 마이리얼트립이 이제 파는 상품의 종류 현지의 뭐 투어와 패키지 항공 숙박 모든 현지 경험이 다 들어간 패키지는 별도의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싸다 비싸다 비교가 쉽지 않은 그런 상품이었고 오히려 저희 쪽 분들이 가격 얘기를 한다면 그건 투어끼리의 가격을 비교했지 완전 다른 범주의 패키지와는 비교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이리얼트립은 거의 매출의 100% 가까이가 해외여행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1월 달에 저희 회사에 월거래액을 제일 중요한 지표로 샀는데 그게 이제 520억이었는데 4월 달에 1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99.6%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국내 여행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의사 결정 내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기획이라는 면이 되게 더 중요해졌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데를 가면 대부분의 분들은 모든 자극이 되게 이제 뭐 엄청 세게 와닿거든요. 음식도 너무 신기하고 날씨도 신기하고 건축도 신기하고 근데 제주도는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정보들도 많고 언어도 다 통하니까 웬만한 자극은 자극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체험과 경험들이 필요했었고 되게 독특하고 유니크한 체험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마이리얼트립으로 갔다 온 여행이기도 한데 환상숲 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유지 숲인데 숲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가잖아요. 밤에 숲을 가본 적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등이 하나도 없이 랜턴 하나만 의지해서 밤에 숲을 가면 정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리고 되게 생각보다 신기한 경험인데 예를 들면 이런 체험들을 막 발굴해낸 거죠. 일단 저희가 이런 확장에 있어서 인수합병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회사의 기업 단계가 오면 이제 확장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데
제가 이제 지난 경험을 잃어봤을 때 제일 어려운 종류의 확장이 뭐냐면 고객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고객에게 파는 품목을 늘리는 확장은 어려운 확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행자들이 여행을 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항공, 숙박, 투어 앤 액티비티, 여행자 보험, 렌터카, 교통, 버스, 기차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고객은 입장에서는 그게 한 군데 다 모여있으면 다 사거든요. 그 안에서. 근데 여행만 유독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이게 다 되는 서비스가 없어요. 이런저런 사이트 가격 비교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산 숙소 이름은 생각나는데 어디서 샀는지가 기억이 안 나더래요. 힐튼 도쿄를 산 건 기억나는데 이게 부킹인지 아고다인지 어디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다 해결하고 그냥 마리트 하나면 돼 라는 이제 경험을 주고 싶은 거죠. 네. 27살에 창업을 해서 지금 38살인데요 11년 동안 사업하면서 투어에 집중해서 3-4년간은 끊임없는 조바심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바심이 딴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비슷한 나이에 저랑 창업한 분이 뭐 저보다 훨씬 빨리 성공을 하거나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거나 직원 수 수백 명의 회사가 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난 저렇게 빨리 가지 못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혹시 무슨 비즈니스 아이템에 문제가 있나? 팀에 문제가 있나? 내 역량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11년을 해보고 느낀 거는 혹시 막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게 그냥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에 되게 시달릴 필요 없고 애초에 오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